간밤에 썼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5 시간입니다. 주말 사이 썼던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 그리고 민주당 안에서의 해리스 의원을 향한 전격적인 지지 덕분에 증시의 분위기도 조금은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로 매수세가 쏠렸었던 지난주와 대비해서 오늘 증시는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현재 민주당 안에서의 분위기를 확인을 해보면 이 해리스 부통령을 향한 지지와 사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 숫자로도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로 있을 때 받았던 지원금보다도 현재 해리스 부통령이 받고 있는 캠페인 안에서의 기부금이 훨씬 더 많은 수준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민주당 대선 후보를 공식 포기했던 지난 22일에는 이 해리스 쪽으로 기부금이 6,600만 달러 이상 모였었고요. 23일에는 2,400만 달러가 추가로 들어오면서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은 기부금이 들어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민주당의 기부금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토론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인 이후에 유입이 거의 멈췄던 상태였는데 또 큰 손들도 바이든이 대선 후보직 사퇴를 하지 않을 경우 기부를 중단하겠다라는 압박을 넣기도 했었죠. 하지만 바이든이 전격 후보직 사퇴에 나서면서 그 이후 기부 행렬이 다시 이어지고 민주당 안에서도 분위기가 환기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 원로로 꼽히는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도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지지를 본격적으로 나서기도 했고요. 펠로시 전 의장은 해리스 부통령을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지하는 것은 미국 미래에 있어서 엄청난 자부심과 무관한 낙관 때문이다 라고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당내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함께 새로운 대결 구도를 만들어가고 있는 해리스 부통령 덕분에 오늘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해서 헬스케어 관련주나 금융주들 약세로 마무리를 짓기도 했는데요. 또 새로운 관련주들 또 테마주로 형태가 형성될 수 있을지 미국 증시 상황 꼼꼼하게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 간밤 전해졌던 기업들의 소식들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올해 새로운 AI 칩을 내놓죠. 블랙웰 하반기에 출시한다라는 소식 상반기부터 저희도 함께 전해드렸었는데요. 중국을 위한 새로운 저사양 AI 칩도 추가적으로 출시한다라는 소식이 간밤 전해졌습니다. 유통 파트너인 인스퍼와 협력해서 블랙웰 칩 시리즈 중 하나로 중국용 B20라는 칩의 출시를 진행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B20 칩의 출하는 2025년 2분기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칩은 엔비디아가 올해 말부터 대량 생산할 계획인 블랙웰 칩 시리즈 중 하나인데요. 이 시리즈 안에서 B200으로 불리는 칩 같은 경우는 챗봇의 답변 제공 같은 일부 작업 속도가 이전 제품보다 30배나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엔비디아 매출에서 중국 시장 비중 2년 전만 해도 26%에 달했었는데 현재 미국 정부의 수출 규제가 이어지면서 올해 1월 말 기준으로는 전체 매출의 17%까지 줄어든 상황인데요. 그래도 기존에 중국 시장에 판매하고 있던 H20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 수출에 적합했기 때문에 최근 중국 안에서 나름의 매출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화웨이가 더 저렴한 가격의 칩을 올해 상반기에 출시하면서 중국 안에서의 엔비디아 입지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평가도 있는데 새로 중국을 위한 저사양 AI 칩을 출시한다는 소식 중국 안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되어줄 수 있을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새벽에 추가적으로 확인됐던 엔비디아 관련 소식은 엔비디아가 서브 로보틱스의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는 보유량이 확인이 됐는데요. 미국 안에서는 제조 로봇 업체로 알려져 있는데 로봇 관련해서 또 테슬라 쪽에서도 소식이 있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수년의 시간을 들여서 굉장히 힘주어서 만들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죠. 바로 그림에 나와 있는 옵티머스가 되는데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험 생산에 나선다라는 소식 테슬라도 전해졌습니다. 머스크가 2026년에 다른 회사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로봇을 본격적으로 대량 생산할 것이다 라는 소식까지 덧붙여주기도 했는데요. 휴머노이드 로봇 지금은 현대자동차 산하에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리고 일본 혼다 등에서 수년간 개발해왔던 로봇입니다.
이 휴머노이드 로봇은 여러 회사가 물류나 창고, 또 제조와 같은 산업에서 잠재적 노동력 부족과 위험하거나 지루할 수 있는 반복 작업을 수행하는 용도로 개발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네, 테슬라는 지난 2022년 9월에 범블비라는 이름의 옵티머스 로봇의 첫 번째 세대를 출시하기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공장 안에서 두 발로 걷는 로봇의 두 번째 세대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로봇이 직접 티셔츠도 접고 하면서 구체적인 업무 수행까지도 진행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세상에 깜짝 놀라기도 했죠. 오늘 이런 소식을 전해오면서 테슬라 주가는 5% 상승하면서 $250 선에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현재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전기차 관련주들 대표적으로 테슬라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테슬라는 AI와 로봇에 집중하면서 돌파구를 계속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 미국 완성차 업체들 앞으로는 어떤 돌파구를 찾아야 될까요? 일단 이번 주 관련주들 대부분 2분기 실적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GM 같은 경우는 오늘 개장 후에 실적 발표에 나서는데요. 월가에서는 일단 완성차 업체 안에서도 GM을 주목을 해보자라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의 매출도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올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에서도 추가적으로 상승해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현재 GM 같은 경우는 454억 6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해서 매출은 1.6% 증가할 것이 전망되고 있고 2분기 조정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도 $2.7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년 대비해서는 무려 4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포드 매출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해서는 3.8% 증가한 440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2분기 조정 EPS 가이던스는 $0.68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되려 5.2% 감소할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월가에서는 2분기 완성차 업체들 추가적인 가이던스 상향까지도 예측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개장 이후 발표되는 GM의 실적 내일 다시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시 속보로 나온 소식이죠. 드디어 이더리움 현물 ETF가 상장이 됐습니다. 오늘 아침 기준으로는 뉴욕 증권 거래소에만 상장이 됐었는데 몇 분 전에 SEC로부터도 최종적으로 ETF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4월에는 비트코인의 현물 ETF 출시가 있었는데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증권거래소에서 지속적으로 상품이 아닌 증권이다라고 분류해왔던 자산인 만큼 이번 이더리움의 현물 ETF 출시에는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먼저 4월 달에 현물 ETF에 대한 승인을 받아갔지만 알트코인의 대장주인 이더리움까지 현물 ETF 승인이 되면서 지금까지 증권으로 분류됐던 대다수의 암호화폐가 상품으로 다시 한번 재판정될 수 있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고요. 현재 이더리움의 현물 ETF를 출시한 자산 운용사들 여러 곳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은 앞서서 비트코인의 현물 ETF를 출시했던 ETF의 자산 운용사와 동일한 곳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산 운용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더리움의 현물 ETF를 출시한 만큼 앞으로의 수수료 전쟁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레이스케일만 2%대 수수료율이 확인되고 있고 다른 증권사들은 모두 0.2% 아랫대 수수료로 진행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매달 이더리움 현물 ETF를 통해서 10억 달러 정도의 순유입이 기록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번 하반기 알트코인들의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잘 작용해 줄 수 있을지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계속 확인을 해보시죠.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